기후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집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살기 적당한 지역에는 평범한 집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1년 내내 추운 툰드라 지역의 경우는 구하기 쉬운 눈과 얼음으로 만든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글루의 내부는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온도가 따뜻하다고 합니다.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만들었지만 내부가 따뜻한 이유, 그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이글루 단면을 보겠습니다. 이글루의 단면 구조입니다. 내부에 불을 피우면 그 열기에 의해 내부가 살짝 녹습니다. 이때 이글루 내부의 공기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갑니다. 공기 방울들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얼어붙게 됩니다. 공기 방울들이 갇힌 상태로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찬 얼음막이 내부에 생기게 됩니다. 이건 유리창에 뽁뽁이를 붙이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공기가 든 얼음막 덕분에 내부 열기가 바깥으로 전도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마치 뽁뽁이가 내부 열이 전도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얼음에 열을 가해주면 물로 녹게 됩니다. 반대로 물이 열을 내놓으면서 얼음이 되어갑니다. 불씨가 작아지면 내부가 다시 얼게 되는데 물이 얼음이 되면서 열을 내놓게 되고 바닥에 물을 뿌려두면 이것이 얼면서 열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열이 나가는 것을 막고 얼면서 생긴 열 덕분에 이글루 내부가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만든 집이지만 이런 과학적 원리 덕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